자신이 당대표를 지냈던 민주당을 박차고 나와서 제3지대에서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을 창당했던 이낙연 대표. 청취 생명을 걸고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죠. 거기에서 아주 강성 친명계로 꼽히는 민형배 후보와 상대를 했는데 말 그대로 큰 표차로 패했습니다. 결국 정치 생명이 기로에 서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광주 광산을 지역구의 개표 결과 이낙연 대표는요 13.84% 득표율에 그쳐서 76.09%를 득표한 민주당 민형배 후보에게 60%포인트가 넘게 뒤지면서 이 정치 거물답지 않은 그야말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호남 출신의 오선 국회의원을 지난 데다가 당대표, 전남도지사, 또 국무총리 출신의 이 대선 주자까지 화려한 경력을 쌓아왔지만 결국 이 친명계 지역구를 탈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광주 전남에 큰 인물이 필요하다며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지지를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광주 광산을 일대에서 낙선 팻말을 목에 걸고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이며 시민들에게 낙선 인사를 건넸고요. 어제 선거 상황실에서는 광주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이 더 심각한 위기로 빨려들어갈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저는 패배가 확실시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바람직하게 발전해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데 정치가 기여하도록 촉구하는 일, 그 일은 앞으로도 계속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이 선거 이후에 더 심각한 위기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이번 총선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은 거물급 정치인 가운데 이 인물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녹색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인데요. 한때는 대선 후보까지 지냈고요. 또 하지만 저조한 성적으로 이번에 5선 시도가 좌초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녹색정의당 자체가 단 한 석도, 그러니까 비례 지역 모두 한 석도 얻지 못하면서 12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울먹이면서 정계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네, 녹색정의당의 유일한 지역구 현역이었죠. 심상정 경기 고양갑 후보는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냈지만 민주당 김성회 후보와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에 밀려 낙선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심상정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5년간의 진보정치 소임을 내려놓겠다며 정계 은퇴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들어온 진보정치의 소임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돌이켜보면 진보정당 25년은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박봉을 쪼개서 당비 후원금 내고 월세 보증금 빼서 선거에 도전했던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고되고 외로운 길을 함께 개척해온 이제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진보정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원조 진보정당격이죠. 또 원내에서 상당한 입지를 확보해왔던 정의당. 이름은 지금 이번에는 뭐 녹색정의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이 정의당이라고 보통 저희가 칭을 하는데 정의당이 지역구는 물론이고 비례대표에서도 한 석도 얻지 못해서 원외 정당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서는요, 이 정의당이 원내 3정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진보 정당의 입지라는 것이 이렇게 좁아져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소수 정당의 어떤 입지를 보장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그 진보나 그 다음에 보수 이 정당 사이에서 어떤 균형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혹시 필요한 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 녹색정의당이 좀 자초한 측면이 많다고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늘 녹색정의당이나 정의당과 같은 그 국민들의 지지세가 있었거든요. 일정한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민주당과 뭐 공수처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거법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에
합의를 이루면서 사실은 약간 그때 뭐 이중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진보당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고요. 사실 그 이후에 밀려서 지금까지 이제 진보당이 계속 여러 그 무슨 뭐 그 어떤 당내 갈등에 휩싸여서 이제 이름까지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정체성 자체가 사라진 것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고유한 지지 영역 뭐 이런 부분까지 결국 다 잃게 돼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도 뭐 제3정당이라는 게 워낙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 아마 이런 걸 해야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심이 참으로 냉정한 것 같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6석을 확보를 했었는데 4년 만에 원외 정당이 되는 것이니까 참으로 씁쓸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도 최 의원님 말씀처럼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녹색정의당이 지난 수개월 동안에 나름대로 혁신을 하고 바꿔보겠다고 국민들께 호소도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위성정당, 야권 위성정당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닿지 않았던 것인데 왜 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겸허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선명한 본인들의 정체성을 뺏긴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